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쉬러드 할 건데 이전에 하던 게 스타오션 5였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게 그 마지막 던전쯤까지 왔는데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한 나머지 그 노가다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마무리 짓고 노가다 부분 좀 해소하고 그거는 따로 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장 최신작입니다. 네. 최초로 한글화가 돼서 나온 거고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노말 모드가 아니라 EX하드 모드를 진행할 거예요. 노말 모드는 통상 플레이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노말 모드는 좀 이미 좀 몇 번 클리어를 해가지고 좀 쉬워졌어요. 이게 좀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차에 따라서 인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트로피도 따야 하니까 EX하드 모드를 진행하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예요. 개조도 안 되고 파일 양성도 안 되고 어빌리티도 못 따라주고 적은 세지고 난이도는 계속 하드예요. 그냥 어렵다는 거죠.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처음에 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타이오가 하야이나 아르바 에셀타 사마 세킨 시초 토이에도 오조덴카노 유르시나크 가우라퓨리아노 토비라오 히라크코토 소시테 소노 격자키니 놀코토와 유르사레마센 이와레즈토모 쇼치시테이루 나세 데스 아나타호도노오카타가 나세 코노요나 마네오 私は行かねばならん。行って真相を伝えねばならない。真相、同化計画ですか。いや、我らフューリーに関わるすべてだ。もはや猶予はない。血迷われたか。すべてが明かされてしまっては、今までの苦労は。いや、育成層耐え忍んできた民たちの思いは。どうなるのです。アルバン、私はもう閉じこもっていることに耐えられぬのだ。バカな。あなたは聖金市長でありながら、先帝の、そしてシャナミア様のご意志に背くおつもりですか。その玉座を持ち出すことが何を意味するか、ご存知のはず。なんだ。彼らへの手土産として、これ以上のものはない。な、道を譲れ、アルバン。私は本気だ。いざ、フィンガークリーン。もう一撃。行け。先手を取られたか。誰だ。あなたを見逃すわけにはいきません。推進力を奪えば玉咲といえど止めてみせる。捕らえた。오지스토리는다이어집니다
뒤치기 당했어요. 스승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다! 이러면서 TT 방송 누가 하나요? 루미디어 직원입니다. 씨앗 PD라고 불러주세요. 일단 좀 자세한 얘기는 이 프롤로그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션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승리 조건, 패배 조건, SR 포인트, 획득 조건이 나오는데 EX 하드 모드인데다가 지금은 프롤로그라서 SR 포인트 획득 조건이 없어요. 일단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이벤트 전투니까 막 진행할게요. 일단 웬만하면 전투 화면은 보면서 하는 걸로. 초반이니까 원래는 이게 게임 빨리 진행하려면 끄고 하는데 이게 EX 하드다 보니까 좀 많이 아프네요. 사거리가 안 돼서 반격이 안 됩니다. 모르니까 불글 하나 써주고. 네, 때려줄게요. 근데 이게 컷신을 나중에 되면 뺄 수밖에 없는 게 옛날보다 이 모션이나 애니메이션이 되게 화려해졌어요. 길고. 그래서 이거를 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플레이 타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필요한 것만 보고 웬만하면은 초반엔 초중반까지는 좀 보면서 진행할 텐데 그 뒤로부터는 좀 끄고 진행을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한 턴 진행하는데 막 몇십 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이게 반격이 오래되면. 그리고 좋은 기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왜 무기 상태가 이러냐? 지금 이게 완벽하게 각성을 안 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뒤치기도 당하고 그래갖고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좋은 기체다. 지금 기력이 127인데 130이 되면은 좀 방어막이 생겨서 좀 덜 아파요.
지금 카운터가 떠서 반격을 먼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적 턴이라서 적이 먼저 때려야 돼. 근데 지금 카운터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적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때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적을 격추하면은 자금, AP, 경험치, PP를 얻는데 문제는 뭐냐? 자금이 많죠? 제가 진행을 좀 예전에 몇 번 클리어를 해가지고 자금을 모았는데 EX에 대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경험치 빼고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력이 134죠? 지금 그러면은 오르곤 클라우드라는 방어막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카운터라서 먼저 때립니다. 방어망이 발동을 해서 일정 이하의 데미지는 무시를 합니다. 겁나 좋아요. 주인공 기체인데. 훨씬 벌써 지겹죠? 이거를 계속 보기는 거는 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기체나 무기가 생기면은 그때 한 번씩 보고 웬만하면은 간략하게 컷신을 끄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빠르게 재생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게 몇 안 되는데도 컷신을 다 보게 되면은 너무 길어요. 예, 이게 이렇게 되는데 몇십 기가 싸우는 상황에서 컷신을 다 보게 되면은 무지막지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간 작전 목적은 적의 전멸이니 다 잡읍시다. 일단. 이렇게 데모를 끄면은 이게 간략하게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잡을 수 있겠죠? 별무리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냥 또 안 볼 수 없는 게 또 일정 그 캐릭터가 있는 적이면은 그 특수 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보고 웬만하면 진행을 할게요. 카운터 떠서 잡았죠. 지금 아까 그놈들이 이 여기 달 기지를 다 박살을 내놨어요.
서로 알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 미소녀가 둘이야. 여기는 지금 달이에요, 달. 지구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롤로그 이벤트 전투는 끝났고요. 지금은 부대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비어 있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 보시면은 EX하드 모드 6랩이라고 적혀 있죠. 6랩스. 지금 6회차라는 거, 6회차. 지금 다 노멀 모드랑 다섯 번 했어 내가. 밑에 돈도 다 모았는데 EX하드 모드는 돈 다 모으는 거 다 필요 없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슈아리가 아까 그 기지 이름이에요. 지금 박살이 났죠. 네, EX하드에서는 개조가 안 돼요. 개조도 안 되고 육성도 안 돼요. 자,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아까 아저씨는 주인공의 아버지예요. 단호하네요. 죽었으니까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러는지는 뒤에 대사들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슈퍼로봇 오지 에피소드 4예요. 오지 네 번째 시리즈인데 제가 한 오지를 접한 첫 작품이 네 번째 에피소드. 뭐 간략한 뭐 이제 배경 스토리가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신서력이라고 불리는 시대,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에 진출한 지 2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생활 자체는 21세기 초반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시대. 그 이유는 낙하한 두 개의 운석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 때문에 인류의 진보가 일시적으로 정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서력 179년 세 번째 운석 메테오3가 남태평양 마르키즈 제도 앞바다에 낙하했다. 지구 연방 정부의 조사는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니까 낙하한 운석에 외계인의 기술이 들어있던 거야. 그거를 발견한 비안 졸다크 박사가 오 이거는 외계인의 기술이야 이래서 지구 연방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자 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뜬금없이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DC라는 세력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제압하고 나니까 줄줄이 외계인들이 침략을 했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짧게 설명하자면은 지구에 외계인들 만남의 광장이 펼쳐진 거예요. 한 놈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동네 북이죠 지구가. 저기가 좋다더라 해서 계속 침략을 해서 한 몇 개의 세력을 때려 부셨죠. 막아낸 상태예요 지금. 자, 여기서 분기가 나오는데 지상 루트를 가면은 아까 그 에셀다슌이
그랑티드라는 기체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다루고요. 우주루트는 아까 그 칼비다라는 여자와 테니아라는 여자애가 나온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보금자리가 박살이 난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떤 걸 할까요? 여자?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전통적인 건데 지상 루트로 가면은 약간 이제 슈퍼로봇 계열의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우주 루트는 이제 보통 리얼계 기체들의 무대죠. 근데 지상 루트 아까 아프리카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우주 루트가 좀 짜증이 나요, 이게. 근데 일단 우주 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자로 하자고. 선택했는데 이미 지상으로 가자고 하면 어떡해. 이미 눌렀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되게 냉정해요. 혼자서 알아서 해. 큰 편이에요. 뭐 여기 분들은 슈퍼계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어차피 나중에 좀 다 합류를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분기는 아니에요. 예. 중요한 분기라면 좀 분기인데 어차피 나중에 다 합류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간에는 되게 성격이 나쁘다라고 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이런 여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낚시했죠. 뜬금포 되게 편리합니다. 시스템 기동하면은 머릿속으로 다 이제 사용 방법이 들어오는 거야. 매뉴얼도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승리 조건 이랑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이제 SR 포인트 획득 조건이 나오는데 SR 포인트가 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SR 포인트는 이 게임을 이제 노멀 모드로 하게 되면은 하드 모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노멀 모드로 해서 SR 포인트를 매 추가 미션인데 매 화에 추가 미션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달성을 하면은 노멀 모드가 하드 모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비기너즈 모드가 아닌 이상 그 노멀 모드에서는 이 SR 포인트를 따면은 PP를 주거든요. PP는 이제 그 캐릭터를 육성하는 데 쓰는 포인트인데 지금은 제가 하는 게 이제 EX하드잖아요. EX하드는 돈도 필요 없고 PP도 필요 없다. 다만 필요한 건 레벨 뿐이라서 굳이 SR 포인트를 획득을 안 해도 돼요. 게다가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SR 포인트 무리하게 딸려다가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SR 포인트 딸 수 있는 건 따는데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SR 포인트를 안 따도 하드로 고정이에요. 처음부터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적들도 지금은 이제 싸우지 않아서 상태를 모르는데 적들도 강화된 상태예요. 되게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게임을 좀 헤딩해서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게임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좀 피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중간 세이브 잘 해야 돼 이거. 언제 망할지 몰라. 이게 확률에 좀 기대는 게임이 게임이라. 집중을 걸고 이 친구들을 좀 때려잡으려고. 대신에 그 회차 플레이를 했을 때 한 가지 이어지는 게 여기 보시면 격추수라고 있어요. 격추수가 50개가 넘어가면은 에이스 스킬이 이제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에이스 스킬이 있는데 그 에이스 스킬이 이제 발동이 돼요. 50기가 되면 격추수가. 근데 이것도 이제 돈이랑 PP랑 마찬가지로 그 회차 연동이 돼서 이어져요. 격추수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차를 거듭하면은 초반부터 에이스 스킬 달고 쓸 수 있어요. 다행인 게 이제 EX 하드에서는 그 격추수가 이어지는 게 이제 이거 에이스 보너스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다. 회차를 한 의미가 있다.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진짜 아파요. 이거 두 대만 맞아 죽어요 지금. 쫄목한테. 했죠. 닥치고 있어. 아, 성격 좋아요. 이게 여차하면 죽을 수 있어요. 터져갖고 죽을 수가 있어. 이게 되게 좀 애매해. 지금 20%도 안심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에요. 이게 25% 되게 높은 확률이에요. 생각보다. 봤죠? 20% 한 대 맞고 지금 딸피 됐어요. 지금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 손 쓸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이건 이제 확률에 기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도망 다녀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중간 세이브를 했죠. 중간 세이브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소프트 리셋을 하고 바로 컨티뉴를 해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쟤네들이 격추를 하고 SR 포인트를 만약에 딴다고 하면은 무조건 들이대야 되는 거야 이게. SR 포인트는 되게 빡빡해서 빠르게 적을 속공을 진행해서 없애야지 딸 수 있는 SR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가속 초반에 가속이나 강습이 달려있는 정신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싸우려면은 20%에 기대야 돼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이쪽 지금 보시면은 지형에 따라서 이게 보정 수치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서었잖아요. 지금 여기 서 있으면 방어율이 5% 플러스가 되는데 조금만 앞에 가면은 회피율이 20% 플러스다. 그럼 저까지 가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가서 때리면은 잠깐만 이렇게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집중 썼는데 가깝네요.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데 25% 43% 가까워질수록 적의 그 이제 명중률이 올라가니까 그냥 멀리서 견제를 할게요. 괜히 까죽대다가 터질 수 있다. 그래도 좀 애매하네요. 그냥 싸울게요. 근접무기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접무기니까 아니에요. 얘는 근접무기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얘네들이랑 싸우려면은 뭐 정 얘네들 잡고 싶지 않다고 하면 회피를 해가지고 버티는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증원이 오기 때문에. 원래는 노멀 모드에서 PP를 따려면 무조건 다 싸워야 돼. 안 그러면 PP 못 따요. 그죠? 저 근접무기는 그죠? 적이 근접무기 있으니까 올라가죠. 어쨌든 20% 확률은 해볼만 하다. 얘는 좀 피해줄게요.
아파요. 어쨌든 목적은 이 녀석의 피를 2500 아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유로 트윈을 짭시다. 지금 이게 초반에 가지고 있는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얘가 염동력, 원호, 방어, 간파, 저력, 가드, 간파. 언어 방어가 있는 친구를 짜고 일단 갈게요. 집중을 쓰고 그냥 막 진행해 볼게요. 일단 좀 신경 쓰다 보면은 그냥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냥 막 진행할게요. 맞으면 맞는 거고. 방송하지 몇 K죠? 지금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4000K로 방송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일단 누구 하나라도 얻어맞고 죽으면은 게임이 끝나니까 일단은 가속 쓰고 초근성. 아이고 초근성을 쓸 거 그랬다. 일단은 그냥 뭐 할게, 넘어갈게. 안 맞으면 되니까 씨. 얘는 잡고 설마 피하진 않겠지? 잡았으니까 됐죠. 31% 일단은 피할게요. 반격을 못해요. 일단은 사거리가 안 돼서.
제발 피해. 초근성을 썼어야 됐어. 내가 가속을 잘못 썼어. 내가 이건 실수. 가속을 잘못 눌렀어. 나 맞을 줄 몰랐지. 그냥 적당히 상대할게. 그냥 맞질 않네요. 좀 쫄리니까 안전빵으로 게임을 할게요. 개조가 많이 안 된 상태라 그래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EX 하드 모드라 노멀 모드보다 지금 애들이 좀 세요. 잘 맞추고. 안전하게 갈게. 안전하게 그냥 최대한. 에스알 포인트 웬만하면 신경 안 쓰고 안전하게 갈게. 네, 그래서 좀 SR 포인트는 좀 무시하고 달리겠습니다. SR 포인트 의미가 없으니까. 네, 맵이 지금 달이에요, 달. 저도 막 어려운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또 방송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또 재밌어 하시니까 하는 거죠 뭐. 아, 얘는 좀 후달려서. 와, 훌륭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오지를 처음 접한 거예요. 슈퍼로봇 대전 자체는 처음 접한 건 아닌데 오지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디테일한 설정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전에 이제 봤던 캐릭터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구나 하고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EX 근데 아예 채팅 다 봅니다. 뭐 다음 파트 다 보고. 근데 이게 방송은 좀 어둠의 경로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요 그래픽이 구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품을 웬만하면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게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네. 솔직히 그래픽이 구리고 뭐 이런 건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요. 게임만 재밌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제 게임을 적법한 경로로 구해서 정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더 중요한 문제라서. 네, 에뮬레이터도 좀 아니에요. 사실상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게임을 구해서 하면 되는데 뭐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뭐 사실상 중요한 게임도 아니고. 웬만하면 적은 다 잡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레벨업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원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 맵인데 진짜 안 죽네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빡빡하긴 하네요. 저도 이거 지금 EX하드는 처음 하는 거라서. 어쨌든 칼비나만 노리니까 굳이 공격해서 피를 뺄 필요는 없죠. 잡을 수 있을라나? 잡았네요. 레벨 하나랑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정신기를 가지고 있거나.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취향이 반영된 캐릭터 선정을 할 것 같아요. 좀 필요한 캐릭터는 키우긴 하겠지만.
얘네도 아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주인공들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예요 지금. 그냥 벨제르트라는 기체를 테스트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얘네들은. 인터미션으로 왔네요. EX 하드라서 무기 개조 안되고 강화 파츠 장비 안되고 강화 파츠 일절 안되고요. 무기도 없고 파일럿 양성도 안되고 어빌리티도 못써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진짜 생 노말 기체로 강화된 적들이랑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붙여놓을게요. 할 게 없네. 세이브를 어빌도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클리어 데이터는 안 돼. 저장 꼭 잘 해줘야 돼, 이 게임은. 어빌도 장착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게 저도 이걸 이 오지 시리즈가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 제가 슈퍼로봇 대전은 4차 알파 알파 외전 2차 알파 MX까지 했어요. MX까지 하고 거의 한 근 10년이 넘게 그 콘솔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왔던 시리즈를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MX가 접을만 했다기보다는 저 MX 되게 재밌게 했고요. 그때 왜 접었냐면 그때 제가 학교도 다시 들어가고 이제 뭐 군대도 가고 뭐 그런 이슈가 있어갖고 이제 콘솔을 접게 됐고요. 네, 그래서 많이 붕 떠가지고 저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거의 10년 만에 한 슈퍼로봇 대전이에요. 하물며 판권작은 솔직히 뭐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새 시리즈마다 좀 새로운 느낌인데 오지는 이게 시리즈가 지금 몇 개가 다 이어지는 상태라 이게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도 뭐 이게 설정 같은 거 좀 다 찾아보고 했는데 뭐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네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자면 게임 시리즈 다 설명해야 되는. 여기 등장하는 세력만 몇 개며 쓸 수 있는 주인공 캐릭터들만 몇 개며 정신 나갑니다 이거 진짜.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주인공들이 예전에 그 알파 시리즈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도 얼굴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누군지는 대충 알고 있고 뭐 설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런 칼비나 같은 주인공들은 이제 그 슈퍼로봇 대전 이제 제2 그 휴대용 게임기들로 나온 시리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모르죠. 새로운 캐릭터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 여자는
슈퍼로봇 대전 J라는 시리즈에서 주인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OG에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설정이 약간 달라졌다고 해요. 뭐 다 필요 없고 이쁘니까. 표정 봐. 난 저런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 이 여자 중에 특히나 저런 표정이 많아요. 빡치는 되게 항상 빡쳐 있어 여자가. 뭐 물론 빡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좀 심한 정도로 빡쳐 있어요. 이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봉인 전쟁, 조부크, 뭐 다 이전 시리즈에 뭐 싸웠던 녀석들이에요. 궁금하신 거는 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디테일하게는 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얘네들이 무슨 상황이었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모르고 게임할 순 없으니까 좀 찾아봤어요. 웬만하면 좀 이전 시리즈들도 좀 사가지고 좀 구해서 해볼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좀 있으면은 뭐 판권작이 좀 새로 나오니까 슈퍼로봇 대전 V였나? V? 좀 있으면 새로 나오죠. 내년인가? 얘네를 합체를 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따로 난 아직도 모르겠어. 게임을 노멀 모드 몇 번 했는데 얘네를 어쨌든 지금은 키우는 거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어쨌든 SRX로 합체해서 딱히 쓸모가 있진 않아요. 얘네가 합체를 할 수 있는데 무기가 구성이 그지 같아요. 얘네는 이 필살기 하나만 보고 가는 기체라서 잡몹 처리에 정말 꽝입니다. 합체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일단 분리를 하고 묶어볼게요 한번. 얘네가 실내 애정보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묶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되는 대로 묶읍시다. 되는 대로. 아닌데? 되는 대로 안 묶어지는구나. 얘랑. 그냥 가죠. 어차피 SL 포인트는 안 딸 거니까 천천히 진행할게요. 강습도 안 쓰고. 합류도 가서 하고. 근데 그니까 그 우정 보정이랑 실내 보정 이런 거 다 받아서 좋긴 한데 SRX 합체를 하면요 당장 쓸 무기가 없어요. 근접하고 그러니까 근접을 했을 때 말고는 이 반격을 못해요. 지금 얘가 지금 상태가 보시면은 지금 염동력이 필요한데 못 쓰죠. 1이죠 사정거리. 지금 기력이 안 돼서 못 쓰죠. 염동력 레벨 제한 걸려 있죠. 염동력 레벨 제한 걸려 있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네, 지금 얘가 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합체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합류. 그래서 해산하겠다. 아이고, 분리지 분리.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육성의 그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막 써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개조의 뭐 의미도 없고 그래서 레벨만 좀 잘 올리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진행할게요. 천천히 좀 안정적으로 좀 세이브도 좀 하고 왜냐면 예 네, 터져도 돈이 의미가 없으니까 아깝지가 않죠. 아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반 하드고 그냥 일반 노말이면은 막 던지고 막 그냥 막 게임 할 텐데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너무 많아서 좀 쫄려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뭐 10% 11% 뭐 언제든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진행할게요. 잉그가 진짜 성능이 좋아요. 기체 성능도 좋고 이그잭스 바인도 좋고 훌륭해요. 뒤에는 얻어맞고 아 근데 이게 류세이가 너무 이게 잉여라 알론 성능도 안 좋고 약간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 그죠 이게 유세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추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예전에 SRX 등장했을 때 와 개쩐다 이랬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으로. 솔직히 말해서 좀 질려요. 이제 아직도 나오는구나. 와 이러고. 한놈씩 천천히 천천히 잡아봅시다 어차피 이 게임 자체가 보스킬을 제외하고는 잡몹은 거의 반격으로 다 잡잖아요 보통 반격이 중요한 게임이죠 게임
이렇게 한 번 더 공격하는 이유가 얘는 지금 재공격이라는 스킬이 붙어 있어서 상대보다 기량이 20이 높으면 내가 한 번 더 원호 공격을 해요. 자체적으로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 기량이 150인데 이 친구 기량이 180이니까 20 차이가 넘으니까 재공격 스킬이 발동을 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스킬인데 이게 육성이 의미가 없으니까 잉여가 됐어요. 아, 전화만 안 돼. 전화만 그냥 신경 쓸 거 없지. 원호 방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약간 아쉽게 데미지가 남는 정도로 난이도 조절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반격 때 이거 연출 다 보기 시작하면 진짜 답도 없이 오래 걸려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니까 이런 이 정도 연출 같은 거는 보고 이 아줌마도 참 오래 보는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약간 안 좋아요. 이거 쓰다 보면 이엔이 없죠. 적당한 걸로 지금 이엔이 엄청 많이 먹어서 적당한 걸로 반격을 할게요. 일격 필살포를 쓰려면은 제가 볼 때는 비레타로 무조건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엔 때문이라도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고 빨리 쓸 수 있어서 비레타로 필살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강력한 거 많이 써주고 원호 공격이 되죠. 얘는 안 해도 될까? 킬만 나면 돼, 킬만. 얘는 반격으로 잡고 피가 좀 생생한 녀석들 먼저 킬을 할게요. 아무나 잡아도 되겠네. 근데 15단 개조까지 가면은 사실상 이제 그 정도의 데미지는 뭐 그 정도의 데미지 상승은 뭐 의미가 없는 정도니까 15단 개조하면 뭐든지 세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합체기를 한번 쓸 수 있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근데 지금 딸피 먹건 뜨나 쫄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얘 뭐지? 이 SRX 팀을 따로 쓰진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별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팀도 아니고 마이 정도만 어쨌든 감흥요원으로 따로 빼서 쓰긴 했는데 얘네들 합체해서 항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R3나 R2 같은 건 제가 한 번도 따로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진짜 일단 쫄리니까 하나씩 먼저 잡고 갈게요. 진짜 15단 개조하고 막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혼자 나가도 한 명이 나가도 진짜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막 좋아하는 캐릭터 막 키울 수 있으니까 좋죠. 터지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반격을 할게요. 근데 제가 약간 제 성격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막 조금 차이? 막 되게 미세한 차이? 막 이런 거를 되게 약간 좀 그냥 되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네, 뭐 조금 차이면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하지 뭐 약간 이런 신경으로 게임을 하는지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약간 느낌으로 그냥 게임을 좀 진행할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하고 막 필요한 요소면은 꼭 하고 그러는데 아야도 너무 아줌마 같아. 사실상 얘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너무 아줌 뭐 많이 봐서 그런 거 아줌마 같아 너무. 사실상 SRX 팀은 너무 오래된 느낌이 강해서 신선한 맛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마이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SRX 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마이거든요. 근데 마이도 레비토라 시절이 좀 예뻐갖고 좋아했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마이는 좀 귀여운 맛이 있잖아. 합체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격투맨 됐어요. 류세이 따라 한다고 해가지고 격투 계열로 바뀌었어. 류세이가 지금 여러 배려놨어 내가 볼 때. 안 좋아 솔직히. 여자애들 막 이상하게 외치고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 솔직히.
사거리가 안 되네요. 어차피 다 잡았겠다. 한번 합체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인 합체기입니다. 아, 슈츠도 좀 촌스러워. 좀 바꿔줘 제발. 에이, 전통도 전통 나름이지. 너무 오래됐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근데 전구들은 그래도 다 여자니까 좀 봐줄만 하잖아. 그래도 캐릭터들이 그래도 좀. 아이비스는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이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어. 어차피 클리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약간 격추에 대한 부담이 덜하니까 마음이 편하긴 하네. 솔직히 말하면 격추를 당해도 뭐 클리어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니까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아, 이거 지금 내가 좀 잘못 선택했나?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좀 막 헤딩하고 막 그냥 게임 막 하는 편이라서 솔직히 이렇게 막 어려운 게임, 어려운 모드는 잘 안 하는데 방송으로 하면 또 어려운 거 좋아지니까. 솔직히 지금 막 6회차 해가지고 돈 엄청 쌓여있고 막 지금 그런 상태로 막 15단 개조 해가지고 빵빵 터뜨리고 다니는 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스페셜 모드를 하고 EX를 하면 이제 천당과 지옥을 맛보는 거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의 지금 일러스트를 좀 다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지금 이 칼비나 딱 등장하니까 지금 다 쩌리가 됐잖아. 성격이 더러워도 예쁘면 장땡이다. 뭐 잡스러운 기체들이 들어왔어요.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필요한 애들끼리 좀 묶고 비레타 혼자 냅두고 이렇게 갑시다. 이게 원래 이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미션에서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막 이름이었어. 막 이 이름 막 그 네이밍이 막 기상천외한 캐릭터도 많잖아. 솔직히 캐릭터들이 워낙 많으니까 강화 파츠는 장비할 수가 있어. 그래도 리페어 키트. 사실상 초근성 있는데 달 필요 있나?
얘 누구한테 달면 좋아요? 제가 리페어 키트 거의 써본 적이 없거든요. SRX에 달까? 몸빵이라도 하게? 지금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무기도, 아 근데 이게 지금 무기가 어? 잠깐만. 이거 무기 개존 되나? 솔직히 이게? 지금? 환장 무기 개존은 되나 이게? 내가 그게 궁금했는데? 잠깐만. 아... 안된다. 불이 꺼져있어 지금 개조에. 역시... 어차피 안쓰는 기재될거 빼줍시다. 네. 생각해보면은 아머리온 괜찮지 않아요? 사실상 이게 지금 SRX 합체해도 지금 잉여잖아. 잉여 잉여인데 굳이 이런 거에 태울 필요가 있... 아 어쨌든 합체기가 있구나. 아, 합체기라고 써야 되니까 이걸 그냥 키울게요. 그냥 쭉. 어쨌든 뭐 개조도 안 되는데 뭐. 인터미션에서 지금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게 됐어 지금. 어? 잠깐만. 아 구입은 안 된 장비는 되는구나 이게. 그래? 제가 이제 구매가 안 된다는 걸 이제 장비도 안 된다는 걸로 착각을 했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다 빼주고 정리를 한번 합시다. 아이고. 일단 주인공 먼저. 일단은 세 쌍을 완성을 시켜야지 발동이 돼요. 기체 하나, 캐릭터에 하나씩 장비를 시킬 수 있어. 해피. 해피. 난 주인공이 제일 중요해. 염동 필요 없고요. 나머지도 지금 세 쌍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여기다 한번 달아주고. 난 얘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염동 있었죠. 염동. 염동 달아주고. 없네요. 다른 놈들 거를 납치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조합식이 있어요? 난 여태까지 그냥 세 쌍으로만 쭉 했었는데. 뭐 이게 조합하면 특수한 저게 어빌리티가 나와요? 좀 따로 예, 네, 저도 조합식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 공략을 그러니까 막 되게 하드코어하게 막 공략을 다 뒤져보면서 게임을 안 해가지고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섯 번을 클리어 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제가 막 지나치거나 그러면 좀 알려주세요, 보시고. 왜냐면 게임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저도 모르는데요. 저 게임 시스템 다 이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거야. 캐릭터 빨고 하면서 하는 거지. 솔직히 캐릭터 빨려고 하는 거지. 어? 로봇 뭐 연출 보고 하려는 거지 뭐. 보정이 몇 프로고 뭐 어?
딜이 몇이 더 나오고 이런 거 솔직히 다 신경 쓰면서 못 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죠. 때려보고 아 데미지가 얼만큼 들어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죠. 어 맞아보고 아 씨 아프구나 그때 가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다들 똑같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나만 때려보고 어 이 정도 되는구나. 왜냐면 숫자로 파악이 다 안 되거든. 그리고 리셋 똑같죠. 근데 마침 내가 어 좀 자신감을 가져가고 중간에 중간 세이브 안 해놨어.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제 한 대씩 때려보고 그럼 또 오 딜 났네 그러면 또 어? 기합 하나 더 쓰고 뭐 어? 열혈 한번 걸어보고 막. 근데 깜빡하고 축복이랑 막 노력을 안 걸고 때렸어. 막 수행도 안 걸고 때렸어. 막 그럴 때 또 다시 때리고 막. 아 나 그렇게 못해 그냥. 발스토크 패밀리라는 그 주인공이죠. 그 W에 제가 W는 완전 정보가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아 근데 이게 그 뭐지? 약간 휴대용 작품은 제가 지금 거의 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완전 정보가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SR 포인트는 무시합니다. 그냥 천천히 진행할게요. 원래는 SR 포인트 따려면 여기서 막 얘네 강습 있는 애들 강습 쓰고 가속 있는 애들 가속 쓰고 막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진행할게요. 지금 달려가야 개죽음이지 뭐. 뭉쳐서 가야 산다. 거북이처럼 갑니다. 거북이처럼. 재증이 나왔네. 네 한번 해볼게요. 안그래도 뭐 약간 슈레드 시리즈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잡은 거잖아요 10년만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시 관심이 생겨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슈퍼로봇 대전은 거의 솔직히 말하면 뭐 좀 다 재밌게 한 편이라서 솔직히 이렇게 한글로 슈퍼로봇 대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저한테 되게 어색해요 지금 아직도. 그때는 진짜 막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했는데 그죠. 감동이에요 감동 진짜.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어. 여자예요. 어 분노 모드. 아우 다 경험치인데 아까워.
아 근데 진짜 근데 솔직히 마크로스가 들어가면은 게임 자체도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고 한데 무슨 폭탄같이 걔네들이 들어가면은 나 게임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게임을 뭐 정발은 물 건너 가니까 어 뒤에 있었네.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전함으로도 막 때리고 어? 이게 좀 들쭉날쭉하긴 해. 우리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르죠 이게. 네 적들 3단계조 돼 있을 거예요 아마. 3단계조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적은 에이스 스킬도 달고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간 쎄요. 적들이 많이 쎄였어. 에이스도 달고 나온다고 하니까. 여튼 그냥 조심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빡시더라도. 아니 초반에 어차피 뭐 그렇게 난이도에 따른 체감이 별로 안 되는데 아 이게 지금 후반에 가면 지금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방송에서 노가다를 하자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노가다 해봤자 레벨 노가다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한번 끝을 봐야겠죠. 정말 막무가내. 우리 맘이지. 저런 막 나가는 성격 정말 좋아요. 난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 너무 주인공이 다 착해. 하나같이 이전에 알파나 이런 이전 시리즈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너무 착해가지고 나는 너무 좋아. 지금 칼비나가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착해 빠졌잖아 다들. 하나씩 때려잡고 싶다. 해결された データがあ 그래서 이제 엑셀렌이 인기가 많잖아요. 없던 캐릭터였으니까. 엑셀렌 지금도 인기 많잖아요, 우리.
아 그래요? 성우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번 작 하고 돌아가셨나요? 참 안타깝네요. 대신할 사람이 있나 진짜? 방어네요. 방어. 좀 잡겠지? 대기. 와, 이 염동력자 너무 짜증나. 얘네가 염동력자,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SRX는 염동력이 초반에 아예 고자 수준이라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가 더 세, 마이가. 근데 요즘 이제 뭐 어쨌든 성우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새로 뽑아서 녹음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난 염동력 제한이 있는 것도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 어? 그렇게 잘 쓰던 놈들이 이제 염동력 레벨 2를 달성을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땐 이게 지금 초반에 너무 밸런스가 파괴가 되니까 어느 정도 막아놓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반격으로 최대한 칠게요. 제가 먼저 성공 안 하고 어차피 올 건데. 얘네들 못 잡으면 못 잡는 걸로 해갑시다. 방어 못하네. 아이고. 근데 알건 자체가 너무 기체가 쓰레기라서 솔직히. 우와 100%야? 하고 원어 방어를. 알건 파워드, 알건 파워드. 그러니까 기체 자체가 솔직히 애매하잖아 이게. 솔직히 합체기 말고는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 뭐 빌레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솔직히 막 SRS 아니면은 건들지도 않죠. 옛날엔 좀 신박했어. 처음에 SRX 나왔을 때 우와 야 기체를 총으로 써? 막 합체기 쩐다 이랬는데 별로 이젠 그닥. 신뢰가 있네요. 신뢰 한번 쓸 수 있네.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얘네들 잡을 수 있을라나? 일단 가볼게요. 요 놈부터 잡고 일단. 와 개 아픔. 설마 맞을까 해서 근데 불안하다. 불안하다. 지상으로 갈 걸. 지상으로 갈 걸. 너무 아프다. 해피네요, 기본이. 어차피 밑저의 본전이니까 때려볼게요. 반격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얘를 피를 좀 깎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 이게 아 어쨌든 끝이구나. 이게 쟤네도 못 잡겠네요. 한번 합체기인 한번 필중 있나 이거? 감흥 있죠. 이게 얘네 둘이 할 수 있는 합체기예요. 너무 어색해 아직도. 어이 진동. 마이가 격투 바보가 됐어. 씨. 아, 마이 돌려내라 이 자식아. 지금 어쨌든 때리면은 어, 여기 한 놈 있었네. 얘는 잡을 수 있겠네요, 반격으로. 어차피 때리면은 경험치가 들어오니까 최대한 많이 두들겨 팹시다. 어차피 다운턴이면 끝나요. 헤토나후켄 많이 바뀌는 것도 그 좀 그렇죠. 이게 어. 그러니까 뭐 많이 바꾼다고 해도 뭐 거기서 거기일 테고. 만악의 근원이 크로스 게이트. 그래도 슈우는 응? 갱생하고 어? 지금 딱 주인공 약간 포지션 아닙니까? 멋있고. 뭐 갱생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되게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되게 불쌍해요 지금. 칼비나가 날뛰려는 걸 계속 어? 억누르는 포지션이야 계속. 칼비나가 날뛰려고 하면 붙잡고 날뛰려고 하면 붙잡고.
아 근데 그 미인도 어느 정도의 그 성격이 있어야지. 저 정도면 무섭잖아 솔직히. 갑자기 군대 군인으로 복귀했어요. 신입됐어. 갈 데 없는 비례탄은 엿다 갖다 붙여주고. 아 잠깐만 못 날잖아. 떼버릴게 그냥. 날 수 있는 친구들끼리 붙여주고. 못 나는 친구들끼리 붙여주고. 와 원래 인터미션에서 시간 엄청 끄는데 이렇게 광속으로 다음 미션을 넘어가긴 처음인 것 같아. 잠깐만 강화 파츠 달아야 되는데. 듀얼 센서 명중이 모자란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이게 이름? 조준치는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간파가 달려있는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고 염동력 달려있는 친구, 천재 달려있는 친구, 천재가 그죠. 그냥 주인공한테 달아주셔 일단. 지금 여기서 사정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처음에 저도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비기너즈 모드라고 이제 좀 쉬운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도 설명을 해준다고 하길래 그걸 따라갔거든요. 근데 비기너즈 모드를 하고 노멀 모드를 하는데 노멀 모드에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돼 있어. 속았어. 비기너즈 모드를 할 필요가 없었어. 막 내용이 막 건너뛰는데 노멀 모드라니까 설명이 더 잘 되는 거야. 어쨌든 뭐 루트야 뭐 하나 두화 정도 건너뛰는 거니까 하나 정도. 비기너즈 모드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
그죠. 그냥 정의의 용사들이죠.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뭐합니까. 여기도 그냥 닭을 치면 되는 맵? 되게 말 되게 잘해요. 와, 너무 좋아. 괴물 같은 놈이 나왔어. 알레스 가이스트. 35,000 아래로 만든다. 열심히 때리면 되겠죠. 와, 멀다 멀어. 만나는 것도 일이야. 강습을 한번 달려가 봅시다. 너무 답답하다. 늦는 친구는 알아서 하고. 어차피 터지건 말건 그냥 가서 두들기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가서 두들겨 줍시다. 타라. 그냥 타고 한 번 더 가서 발진합시다. 너무 느리다. 얘도 집중을 써주는 게 좋겠네요. 데미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한참 때려야겠네. 와, 200 들어. 아, 진짜 무슬모. 가깝아, 가깝아.
사거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11,000을 더 까야 돼. 35,000이니까 12,000을 더 까야 돼. 딱 붙어서 때리네. 오, 개 아파. 와, 맞아보니까 아프네. 와, 이것도 일이구나. 지금 HP 회복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때려야겠는데? 일단 교란 한번 날리고, 이것도 기력이 안 돼서 못 쓰고. 어쨌든 합체기를 한번 쓰긴 써야 되잖아요. 일단 자리를 한번 이동시켜 놓고 갈겨 봅시다. 전압만 안 터지면 되니까. 인근은 죽으면 안 돼. 디버프가 걸리려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네. 자리를 잘못했어. 아, 얘네가 여기로 왔어야 된대. 내가 뭐 한 건인지 지금. 간파 연속인가. 합체기 쓸 준비는 해놓고. 게임 정말 정신없이 하고 있네. 열라 때려야 돼, 열라 때려야 돼. 됐다. 첫 SP. 사실상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대기. 대기 아삼.
마징가에도 테치아 나오지 않남. 마징가에도 테치아가 나오죠. 그레이트 마징가를 타고 다니는 분이죠. 마징가 안 보지 되게 오래됐네요. 생각해보니까. 항상 꼭 있었죠. 슈퍼로봇 대전 판권작에는. 뭐 아까의 대여에는 그냥 그거예요. 지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거죠. 제일 빡치는 미션이 초반에서 제가 제일 빡치는 미션 중 하나예요. 지금 곧 나올 미션이.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놓고 여기가 2회차 3회차 한 사람들한테 좀 짜증나는, 여기까지가 좀 짜증나는 부분이죠. 2000 이하로 만든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격추하면 안 돼요. 피를 2000 이하로 만들어서 퇴각을 시켜야 돼요. 격추시키면 게임 오버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2회차, 3회차 하고 막 신나가지고 그 돈으로 막 풀개조 하고 막 PP 쌓은 걸로 막 사격이랑 격투 올려. 여기로 딱 오면은 애들이 막 한 방에 막 나가 죽거든요.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야. 하, 실수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깹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2회차, 3회차 하고 그 이후의 회차에서도 이 미션이 지나갈 때까지는 뭐 웬만하면은 기체 풀업까지는 괜찮은데 막 사격이나 격투까지 막 올리면은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죽어버려요. 그럼 미션 클리어 자체를 못합니다. 되게 짜증나요. 이게 피 맞추는 것도 그렇고 계속 터져버려. 이게 피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 던져놓고 딜이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볼게요. 녹여주니까 죽진 않겠지. 그죠? 저 정도 들어가네요.
죽진 않겠지? 딱 요정도 들어가네요. 교란을 한 번밖에 못 쓰네요. 중간에 한번 쓸게요. 아우, 나 이 미션이 제일 짜증나. 이게 지상으로 가면 이 미션이, 이런 미션이 두 번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00 이하로 만들어야 돼. 너무 짜증나. 11% 맞겠어? 그렇지. 어우, 아슬아슬했네요. 딜 조절을 해야 돼, 딜 조절. 이러면 안 돼. 크리가 터졌어. 하, 나 이 미션 너무 싫어. 뜬금없이 크리가 터져갖고 죽었어. 나 이 미션 너무 싫어. 아이고. 계속 세이브하면서 딜을 확인을 해야 돼. 노계조의 하든 EX 하든데도 이렇게 애들이 죽어나가는데, 나중에 막 실수로 개조했는데 막 애들이 막 한 방에 죽어나가면, 제일 약한 무기인데도 죽어나가면 진짜 답이 없어요. 스킵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충 딜 어떻게 들어간지 확인했으니까. 어우, 좀 피곤하네요. 집중을 걸고 뛰어듭시다. 왜 아까보다 딜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행기로 변신을 하면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세이브 놓고 한턴 세이브를 해서 혹시라도 모를 실수를 대비를 해야지. 살살 때려, 살살. 아, 예. 애매하네요. 쇼트 런처, 스트라이크 실드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100% 죽고. 한 대씩 툭툭 치면 될 것 같아요. 때리고
이걸로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쫄리면 안 하는 게 최고야. 데미지 계산이 안 돼서. 이걸로 때리고 이걸로 때리고 최대한 약한 걸로 한 번씩 약한 걸로. 오우씨 큰일 날 뻔했네. 답이 나와 씨. 최대한 약한 걸로 얘는 안 때리고. 와 쫄려 쫄려 막 150씩 맞고 그래. 살살 때려야 되는 애들이. 예 죽진 않겠죠? 죽을라나? 이걸로? 쫄리면 세이브 해야죠. 격투로 때리면 안 죽겠지? 죽네. 이럴 줄 알았어. 인기가 좀 세네요. 격투 무기로 때려도 죽네. 쟤는 다른 애들이 때리고. 얘보다 더 아슬아슬한데? 이거는 잠깐만 메인을 바꿔서 죽네요. 아니 딜 계산해야 되지. 쟤는 건너뛰고 큰 놈들을 때려야겠어. 아 나 이 미션 제일 짜증나. 몇 번을 해도 적응이 안 돼. 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계산을 해서 아 죽을 것 같아. 이걸로 때려도 죽을 것 같아. 딜이 400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걸로 때리면 되나. 여기선 그냥 해산을 하고 따로따로 공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격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네.
길이 애매해요. 디링크 너클. 아, 실수했다. 와, 나 멍청한가 봐. 이 붙으면 안 돼요. 아, 근데 내가 얘가 저거 할 줄 알았는데. 아, 실수했다. 붙으면은 얘네가 지금 뭐에 감염이 돼 있어가지고 붙으면은 붙어서 얘를 퇴각을 못 시키면은 이렇게 행동불능에 빠집니다. 전함이 가서 구해줘야 돼. 엄청 크리티컬한 건 아니라서. 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맞거나 피하거나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몇 번 했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아. 아무것도 못해. 행동을 지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전함에 넣으면 회복이 됐었나? 기억이 잘 안 나. 딜이 안 나와. 딜이 안 나와. 한 대씩 살살 해산을 하고 때립시다. 아, 딜 봐. 얘는 마타를 쳐야겠네요. 아, 얘가 문제네. 여기만 지나면 좀 괜찮아져.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살살 때려야 됩니다. 2500. 이걸로 때리면 되는구나. 맞아, 죽진 않겠지?
과연 500딜을 넣을 수 있을까? 500딜? 아, 넣을 수 있나 이게? 아, 관심이 없네. 크리 안 터졌으면 쟤도 행궁불능이. 여기서 회복이 돼서 나갈 수 있네요. 집어넣었다 빼면 돼요. 택도 없네. 씨, 그래도 시기만 해도 사망. 천은 까겠지? 깎았네. 두 마리 남았나? 한 마리 남았네. 슬슬 끝이 보입니다. 이 짜증나는 미션들. 지루하고 재미없는 미션이에요. 가자. 아, 또 안. 이게 되게 약간 복선 같은 느낌이야. 이게 이 대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지상 얘기예요. 지상 얘기. 지상에 갔으면 저 전투를 했겠죠. 모든 전략이 이제 집결을 합니다. 이 다음 미션에서 아마 다 집결할 것 같아요. 저 잠깐 쉬었다가 어우 좀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되게 약간 좀 피곤하니까 막 졸리고 그러는데 일단은 잠을 좀 깨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